매일 하루에 한 잔씩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해서인지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하루에 한두 잔씩은 꼬박 챙겨 먹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을 마시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믹스커피가 몸에 해롭다던데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런 걱정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학석사 김정원 교수님의 책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식품라벨 꼼꼼 가이드에서 믹스커피를 이렇게 섭취했을 때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인다고 말하였는데요. 이 말을 듣고 건강이 심히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커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건강에 이로운 보약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을 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위협하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결과와 논문을 통해 믹스커피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보고 그냥 마시는 것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믹스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놓았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채널을 구독하시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 더욱 건강한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실천이 눈부신 변화를 만든다. 작은 눈 채널입니다. 세계적으로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 그중 믹스커피는 우리나라의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인데요. 이 믹스커피는 달달하고 각성 효과도 좋은데 양은 적어서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를 마실 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 해가 되진 않을까? 인스턴트 커피와 프림, 설탕으로 이루어진 믹스커피는 딱 봐도 건강에 좋을 리 없어 보이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믹스커피가 우리 몸에 끼치는 나쁜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가 해로운 이유 첫 번째, 아메리카노에 비해 칼로리가 높다.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5칼로리인 것에 비해 믹스커피는 한 잔에 50칼로리 정도로 아메리카노의 칼로리 10배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50칼로리의 믹스커피를 6잔만 드셔도 밥 한 공기의 칼로리인 300칼로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끼 더 먹는 칼로리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물처럼 믹스커피를 마시다 보면 점점 살이 찌는 모습을 보게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혈당이 높아진다. 믹스커피의 구성성분은 설탕과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프림입니다. 우리가 커피가 땡긴다는 말을 할 때 대부분 믹스커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달한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커피를 먹고 싶어하는 것일 텐데요. 여기에 들어간 설탕은 과당이나 체내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 내의 혈당을 급속도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상승한 혈당은 다시 정상적인 혈당 수치로 돌아오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때 혈당을 내리기 위해 우리 몸속 췌장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며 매일 믹스커피를 마실 때마다 무리한 우리 몸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신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믹스커피를 많이 그리고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정상인일 경우에도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당뇨를 이미 앓고 계신 분에게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믹스커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믹스커피를 아침에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를 가장 먼저 드신다면 그 무엇보다 혈당이 급상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는 믹스커피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믹스커피가 우리 몸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유발하여 칼슘이나 철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도 하며 커피 속 프림 성분이 우리 몸에 칼슘이 들어왔을 때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막으며 우리 몸속 골밀도가 낮아져 심한 경우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므로 믹스커피를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카페인. 하루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400mg
40mg인데 믹스커피에는 약 40에서 7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에 4잔 이상 마시게 될 경우 다른 음식들의 카페인과 함께 계산해보면 하루의 권장 카페인 양을 훌쩍 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를 섭취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커피프림은 포화지방산이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어지는 고체 형태의 지방으로 고기의 비계 부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나서 남은 양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방은 우리 몸의 지방간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고 뚱뚱한 신체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매일 먹는 믹스커피가 내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하며 걱정을 한사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믹스커피의 해로운 점은 우리가 믹스커피를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얘기를 해드린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는 우리 몸에 악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건강을 좋게 해주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믹스커피가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믹스커피의 당류. 믹스커피 한 잔에는 5g의 당류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믹스커피를 많이 드신다면 당연히 많은 양의 당이 쌓여 몸에 좋지 않겠지만 단순히 당류 5g은 요즘 시중의 음료들 중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당류가 0g인 아메리카노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그만 요구르트 하나가 당류 9g, 요플레 하나가 9.5g, 사과가 26g, 콜라가 27g의 당을 함유하고 있는데 믹스커피의 5g은 생각보다 매우 준수한 수준인 것이죠. 카페에서 파는 스무니다 에드류는 평균 65g의 당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차라리 카페에서 스무디나 에이드를 먹을 바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당류도 적게 들어간 믹스커피를 먹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칼로리. 믹스커피는 물론 칼로리 역시 아메리카노의 칼로리보다는 높지만 믹스커피의 50칼로리를 시중의 커피나 스무디, 에이드에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낮은 칼로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종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를 조사하였을 때 커피류는 평균 285칼로리, 스무디 에이드류는 평균 372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믹스커피의 50칼로리를 생각하면 시중에 파는 카페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카페인. 믹스커피에는 카페인이 50mg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카페인의 양을 다른 음료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마시는 레드불은 62.5mg 함유,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쉽게 사먹는 레스비의 경우 100mg 함유, 다양한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는 최저 91mg에서 최대 196mg까지 함유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50mg의 카페인을 함유한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비교적 적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커피 믹스 봉지로 커피를 타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이것은 사실 잘못 전해지고 있는 가더라 뉴스입니다. 커피 믹스의 봉투는 120도에서 녹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피를 타 마실 때 100도씨 이상의 물로 커피를 타지 않기 때문에 커피 봉투로 커피를 섞는 것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믹스커피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하루 적정량의 믹스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장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변비 해결. 왜 커피만 마시면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 이유는 커피 속 프림의 라우르산 성분 때문입니다. 프림 속의 라우르산 성분은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라우르산 성분에 예민하신 분들은 커피만 먹어도 화장실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과 노화 예방.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믹스커피는 한 잔 정도 섭취를 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며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또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속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 적정량의 커피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치매 예방.
미국 오하이오 대학의대 신경정신과의 실험인데요. 커피가 뇌졸중과 치매 발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했을 때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의 커피를 마시거나 커피와 차를 네 잔에서 여섯 잔씩 마신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28%가 낮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뇌졸중 발병률은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32%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치매나 뇌졸중의 발병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믹스커피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먹지 않는다. 아무리 적정량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를 먹는 것은 혈당을 과하게 급상승시켜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커피를 아침에 마시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싶으시다면 간단한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두 번째, 대체당을 사용한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단맛을 느끼고 싶어서이신 분들은 믹스커피를 아메리카노로 바꾸기가 여간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대신 대체당인 스테비아가 들어간 커피를 마셔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커피의 향 때문에 별로 맛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건강은 챙기고 단맛으로 기분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해주는 믹스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먹으면서 이러다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하며 드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으로 걱정은 덜어내고 맛있게 커피를 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건강도 보험도 떠나고 나서야 찾게 되는 게 건강과 보험인데요. 미리미리 좋은 것 좀 챙겨 먹을 걸,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멀리할 걸 아쉬움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작은 실천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들도 채널에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까요. 채널을 구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눈이었습니다.